내가 웬만한 부속인보다 낫다.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가 청와대 간다. 우리가 청와대 간다. 토리야 짐 싸렴.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. 당신이 와서 우리 캠프 좀 지도 좀 해주라. 내가 말하면 당신 자리 하나쯤은 금방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.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. 그런데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. 대통령이 조국을 싫어했는데 좌파들이 조국을 억지로 그 자리 앉히는 바람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벌인 거다. 뭐 좀 믿어줘. 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. 내가 전달해주겠다. 뭐 알겠지만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 자주 한다. 몇 건이었더라. 그리고 말이야, 열린공감 TV 오마이뉴스 아주경제 기자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다. 오빠는 식사를 오세요. 어? 아 동생이었던가? 그냥 오빠 해. 우리 남편은 바보다. 내가 다 챙겨줘야지.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. 저 완전 바보야.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. 네? 우리 남편 불쌍한 사람입니다. I believe 바람도 세질수록 더욱더 펄럭이리라. 푸르른 나무가 되어 희망의 주